자, 암기 장강의 5회 10분 리마인드 특강을 시작합니다. 행정심판인 A 신청한 행정심판이 아닌 A 신청. 헌법 107조 3항에 따른 사법 절차가 준용되죠. 신법 51조는 재청구 금지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양자를 나누는 기준은 판례는 절차와 담당 기관으로 판단한다. 구별 기준만 제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법 13조의 청구인 적격. 법률상 이익으로 한 자국이 있는데 본안 판단은 위법 부담 까지 심리하죠. 입법 과오론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입법 비과오론이 다수 판례다. 다음은 신법상 가구제죠. 가구제는 30조 집행정지와 31조 임시처분이 있고, 30조의 집행정지는 소송과 다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 중대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 임시처분 규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다음은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효력인데요.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은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의무행 심판의 인용 재결의 종류는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이때 앞에 두 개,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은 형성 재결. 취소 변경 명령 재결은 명령자가 들어가니까 이행 재결. 의무행 심판의 처분 재결은 형성 재결. 처분 명령 재결은 명령자 있으니까 이행 재결이다. 그 효력은요. 형성 재결이 나오면 형성력과 기속력,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로서 공정력 또는 불가정력, 변력 같은 존속력이 발생한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 일부 취소 재결, 올해 우리 첫 문제네요. 일부 취소를 위하였으나 감수성 특정성, 그리고 그 일부 취소되는 부분이 전체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 또는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이런 소극적 요건 내지는 한계가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된 행정청으로서 위법뿐만 아니라 부담까지 심리할 수 있고, 그리고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관한 일부 취소 재결이 가능하다. 자, 다음 위원회 직접 처분. 위원회 직접 처분은 50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간접강제로 50조 2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이 조문구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취소 재결에 대한 제처분 의무는 49조 2항. 그리고 의무행 심판의 처분 명령 재결에 따른 제처분 의무는 49조 3항. 그리고 50조의 위원회 직접 처분은 49조 3항의 의무 불행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과 간접강제 규정이 신설돼서 이런 경우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 거부 처분에 대한 인용 재량과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쟁송 수단은 취소 심판과 의무행 심판. 그리고 제처분 의무는 49조 2항에 의해서 인정.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직접적 수단은 50조 1항의 위원회 직접 처분인데, 위원회 직접 처분은 49조 3항의 의무 불행을 전제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따라서 간접강제가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 다음, 부작위에 대한 인용 재결과 실효성 확보 수단, 쟁송 수단은 부작위는 의무행 심판만 가능하다. 제처분 의무는 49조 3항에 의해서 인정되고, 49조 3항이 제처분 의무를 불행하면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직접적인 실효성 확보 수단은 50조 1항의 위원회 직접 처분. 다만 단서에 해당된다면 50조의 2 간접관계가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처의 불복 가능성, 판례를 부정하죠. 판례 부정. 다만 유력설에서 제한적 긍정설은 이런 경우에 자치권 침해 인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자는 견해입니다. 내통신기, 내부적 통제를 스스로 파괴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반하고 기속력에 반하기 때문에 부정서를 취하고 있다는 이 판례 기억하십니다. 판례만 제대로 써주면 돼요. 행정심판법상 고지 의무 불행의 효과인데, 이런 고지는 비관사다.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불고지, 오고지의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 27조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불고지를 하면 최장 180일로 간다는 거, 오고지 잘못 알려주면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다면 적법하다. 청구서 제출 기간에 관한 23조 기억하시고, 청구 기간 27조, 특히 정당한 사유 관련된 내용 꼭 기억을 하십니다.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180일,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오죠. 다음은 의무행 소송입니다. 법정의 항고 소송으로서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에서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고, 사조를 예시로 해석한다면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니다. 예방적 금지 소송도 마찬가지로 판례가 부정하고 있다. 사조의 항고 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볼 거냐, 한정적인 열거로 볼 거냐, 판례 부정설만 인정하면 되겠다. 취소의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사항 청구로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취소의 대상 적격은 자 19조
2조 1항 1호죠.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업과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판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판시했다.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은 사인의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있고 거부된 내용은 처분인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며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이때 신청권이 필요하냐 판례는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대상적격설 즉 거부처분 요건서를 취하고 있고 이때 신청권이란 구심법 1층 즉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고 관련 법규의 해석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응답받을 권리라고 판시했다. 변경 처분과 소외 대상은 판례는 변경 처분이 당초 처분을 완전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당초 처분은 소멸 따라서 소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변경 처분이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일부만을 추가 처리 변경 추철변하고 그것이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이라면 즉 불가분적이지 않다면 당초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고 여전히 소외 대상이 된다. 다음은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과 소외 대상인데요. 불리익 변경 금지 37조 2항과 사실상 일부 취소의 실질이 있다고 본다면 남은 원처분으로 보는 판례로 간다. 다만 다소는 후속 처분서를 취하고 있죠. 인용 재결에 대한 항고 소송은 목차를 암기합니다.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원처분주의다. 재결의 고의한 위법의 의미 내용상하자가 포함된다. 제3자 행정에 대한 인용 재결에 대한 항고 소송은 19조 단서의 재결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키워드 봅니다. 고의한 위법의 내용상 위법이 포함되므로 재결 취소를 제기한다. 이걸 기억하세요. 다음 당사자 능력과 자 여기는 당사자 능력은 행정법의 별도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8조 2항에 의해서 민소법이 준용된다. 51조에 의하면 민법에 따르니까 자연인 법인 52조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 재단이 포함되고 이때 당사자 능력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당사자 적격은 구체적 사건에서의 자격을 말한다. 다음 항고소의 원고 적격은 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이고 이때 법률의 범위가 문제되고 결론은 처분의 근거법규 관리법규에 의한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을 의미한다. 이때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익구제설 법률의 범위는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라는 거 기억합니다. 제3자 소송은 인인 소송 경업자 소송 경업자 경원자 소송이 대표적이다. 인인 소송은 인근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 경업자 소송은 기존 업자가 신규업으로 다투는 소송 경원자 소송은 불허가로 기결된 자가 타인에 대한 인용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다. 각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과당경제 경원관계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대상지역 꼭 기억하십니다. 경원자 소송은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이 불허가로 기결되는 경우에 불허가로 기결된 자가 타방에 대한 허가를 다투는 소송이다. 기억하십니다. 인위 소송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사실상 추정. 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민은 스스로 처분전과 비교해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됐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다음, 국가의 원고적격. 다른 국가기관의 일방적 조치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그것을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으며 항고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다툴 방법은 행정부 내부조정 또는 권한쟁의 또는 기관소송에 의해서 판단한다. 단체소송 인정 여부는 진정단체소송과 부진정단체소송이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건 진정단체소송. 이때 이타적 단체소송은 공익소송, 이기적 단체소송은 내부적 구성원을 위한 소송인데 이걸 인정하자는 최근에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예만 있다. 판례는 의사협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툰 사건, 수녀원 사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익, 자연인이 누리는 이익이라고 봤어요. 결과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 시험에 나왔죠. 협의의 소익은 12조 후문에 규정되어 있다. 이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란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외에 부수적 이익으로 명예신용 등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포함되느냐 판례는 원칙적 부정,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고교 퇴학 처분 사건이 있다. 소익이 없는 대표적인 거 소원사 여기를 소원은 사실이 된다. 보다 실효적인 걸로 좀 바꿔주면 좋겠네요. 자 이건 다음에 좀 바꿔야겠네요. 자 다음 소익과 관련된 구체적 검토죠. 처분이 소멸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정 변경으로 불리익이 해소된 경우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 각각을 여러분이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가정적 제재처분 기준과 소이익에서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 이미 소멸한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도과됐을 때도 그 가정적 제재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을 불문하고 키워드입니다. 담당 공무원을 구속하는 바 장래 가정적 제재 위험은 이 키워드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므로 이런 위험을 제거할 소익을 인정하고 있다. 거부처분 취소 제기를 따른 후속 처분이 있을 때는 후속 처분을 다루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므로 거부처분 취소 제기를 다툴 소익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침해 반복 가능성 단계적 행정 결정에서 위법한 처분의 반복 위험이 있고 그런 법률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을 때 또는 후행 처분이 선행 처분의 적법을 전제해서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는 관계일 때는 이미 소멸한 선행 처분을 다툴 소익을 인정한다는 판례 경기학원 임시지사 사건을 기억합니다. 경원자 소송에서는 제3자 소송일 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해서 신청이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만 소익이 인정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기속력에 따라서 재심사부가 발생하면 처분청은 원고에 대한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익이 인정된다. 키워드 꼭 기억하십니다. 피고 조건인 13조 2조 2항 공무수탁 사인의 법적 지위가 쟁취가 될수 있다. 제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 정당한 사유에 있을 때는 1년 도과가 가능한 거죠. 고시공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때는 효력이 발생하는 날, 보통 5일이 경과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효력이 발생하는 날, 안 날이 돼서 90일. 효력 발생에는 고시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5일 경과시죠. 제소기한 기산점,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할 때, 변경 처분을 기준으로 할 때는 변경 처분서 송달 시, 당초 처분이면 재결서 정본 송달 시가 된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 이유는 공무원법, 구속이행법, 도로교통법 세 가지. 다만 셋다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관할 법원은 피고 소재인데 대법원 소재니까 서울에만 존재하고 지방 본원 합의부에서 한다. 집행정지 요건 중에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 이거 키워드를 기억합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은 판례는 신청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신청이 없어서 부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절충선언 갱신허가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다. 가처분 인정여부는 8조 2항의 이 법의 특별한 규정으로서 23조 2항 집행정지가 있으므로 부정한다. 직권심리, 직권변론주의 뭐 이건 조문만 보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증책임도 넘어가도 되겠다. 이송 이것도 10조 조문만 병합 10조 여기만 보면 됩니다. 소외 변경 21조 22조 조문만 봅니다.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사례하고는 제3자 소송 참관은 29조 16조 31조 소송 계속 중일 때는 16조 소송이 종료되면 31조 재심이 문제되고 29조 1항은 판결이 되세요죠. 참관의 법적 지위는 공보참의 유사한 지위가 있다. 따라서 유리하다면 저촉되는 행위를 할수 있다. 그리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독립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소 기간도 독립 기산된다. 행정처의 소송 참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단순 보조 참관의 지위에 불과하고 일체 소송 행위를 할수 있으나 저촉되는 피참관의 저촉되는 행위는 무효인데 사례에서는 나온 적은 없다. 첨서의 추가 변경은 목차 암기입니다. 허용 여부, 인정 여부, 허용 기준, 기사동. 이때 기사동이란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